일찍 일어나는 자만이 즐길 수 있다는 이곳만의 해장국. 이사님, 손님들의 걱정되네요. 든든한 아침을 위해 매일 새벽 문을 열고 있는데요. 워낙 단골들이 오래됐다 보니까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찍 새벽 5시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달콤한 아침잠도 뿌리치게 만들 정도라니 말 다 했죠 뭐. 이런 집은 일부러 일찍 가야 돼요. 아 참, 그리고 해장국뿐만 아니라 점심에는 한우가 듬뿍 들어간 설렁탕이 있습니다. 아, 두 요리 모두 국물이 끝내준다네요. 그래 보여요. 그 집은 여지껏 변함없는 게 국물이에요, 육수. 예. 은은하면서도 좀 진하고 깊은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번 마시면 멈출 수 없다는 국물. 이건가요? 느껴보고 자, 싶네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사장님.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뼈예요. 이거 한우예요. 한우요? 네, 네, 한우 잡뼈 사골이에요. 역시는 역시입니다. 100% 한우만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더불어 구수한 풍미를 위해 지금 넣는 바로 요거. 네, 쌀뜨물을 더한답니다. 쌀뜨물을 해줘야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불순물이나 그다음에 기름기 그런 거를 다 얘가 잡아줘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불입니다. 가스불이 아닌 연탄을 사용해 우직하게 끓이는 게 핵심인데요. 연탄불로다가 한 13시간 이상 가요. 은은하게 해갖고 뼈를 그냥 푹 가지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오후 3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거는 언제 되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4시.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야. 모두가 잠든 새벽. 홀로 불 켜진 사장님네 가게. 어제 올려놓은 육수를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캬, 영롱하다 영롱해. 좋은 재료와 시간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부모님과도 같은 삼촌이 강조해온 맛의 비법이기도 한데요. 부모님들은 한 50년 정도 하셨죠. 항상 저한테 얘기했어요. 기본만 지키라고. 기본 지키고 절대 이거 맛 초심 잊지 말고 절대 이 맛에 대한 거 갖고 장난을 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 옳고도 옳은 신념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이곳. 고기 역시 최상급 품질의 것만 사용한다는데요. 사장님 손맛까지 더하면 57년 전통의 해장국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물 한 방울 남길 수 없죠. 오. 와.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맛이 있다는데요. 아, 그 집은요. 아주 쓰레기가 별미입니다. 네. 상당히 부드럽고 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그 육수가 시래기에 잘 배어들어가 있어요. 국물의 감칠맛이 잘 밴 배추 건더기입니다. 싱싱한 생배추를 한우 사골 육수에 넣는데요. 와, 이렇게 그냥 넣고 삶으면 되는 건가 싶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끓인 상태에서 배추를 넣어서 그 다음날까지 열기로 다 숨을 죽이는 거예요. 한 소끔 끓은 뜨거운 육수에 배추를 넣고 불을 끄는데요. 오요. 남은 열기로 뭉근하게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 얼마나요? 무려 13시간 동안 말이죠. 오. 그렇게 완성된 요 차태 좀 보세요. 이대로 쭉 찢어서 밥에 얹어 먹어도 금상첨화지만 여기서 멈추자고 한 번 더 끓여서 국물과 함께 즐기면은 더욱 좋습니다. 아우 군침 도네요. 시간과 정성 그리고 57년째 이어진 신념이 만든 한 그릇.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이 요리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오늘도 어김없이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다시 만난 택시 맛객의 첫 번째 추천 맛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요. 소리부터가 군침 꼴깍 넘어가게 만드는 요리입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닭고기. 들어는 보셨나요? 바로 닭불고기입니다. 불고기요? 무려 51년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늘 집밥 같은 요리를 선보이고 있답니다. 우리 가족이
한번 요렇게 해서 먹어보자고 아. 이제 그냥 해서 이제 그 연탄불도 있고 막 그렇게 거기다 그냥 구워서 먹고 막 그렇게 했죠. 우리 그렇게 맛있었다니까. 깊이 있는 내공과 손맛에 우리 맛객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었죠. 고기 살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 맛이 최고입니다. 아 입에 따르면 솔솔 넘어갑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반백년의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닭불고기를 다시 만나고자 광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셨어라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오늘 좀 쉬고 계셨어요? 네. 네, 요즘에는 좀 어때요, 사장님? 잘 안 되죠. 많이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점심 식사가 한창일 시간. 하지만 가게 안은 텅 빈 모습인데요. 아이고, 이를 어쩔까이. 단골이 그래도 한 번씩 찾아주고 또 맛있다고 먹고 싶어서 또 왔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 때문에 문을 못 닫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잊지 않고 찾아주는 이들이 있기에 힘들지만 요리를 멈출 수 없다는데요. 덕분에 손님이 줄어도 맛은 한결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맛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볼까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쌈을 싸 먹으면 더욱 좋은 닭불고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육질 자체가 부드러워요. 안에서 구워갖고 기름기를 싹 다 빼갖고 나오기 때문에 입안에서 먹으면은 이 퍽퍽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광주 토박이 맛객님도 인정한 육질.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 다시 봐도 또 먹고 싶은 닭불고기를 만나러 가볼까요? 이게 우리 닭불고기에 들어가는 닭다리예요. 지방과 단백질이 적당히 함유된 닭다리는 감칠맛이 좋은 부위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손맛을 더해 맛을 완성한답니다. 아, 이것은 살이 좀 더 부드럽고 또 이렇게 쳐줘야 칼끝을 이렇게 해야 잘 익어요. 칼끝으로 고기에 칼집을 내는 건데요. 그래야 양념이 더 잘 밴답니다. 이렇게 칼집이 잘 되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100%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다소 고된 작업인데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맛있게 먹을 손님들 생각을 하면 없던 기운도 절로 생긴답니다.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양념한 닭불고기는 타지 않게 노릇노릇하게 굽는데요. 51년 경력 사장님의 손끝에서 완성된 택시맛객 추천 요리. 감사합니다. 일단 귀로 즐긴 다음. 그렇죠. 이번엔 입으로 직행. 고기도 고기지만 요 양념과 어우러지는 감칠맛이 끝내준다는데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51년의 역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양념장.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던 찰나. 이때 등장한 것이 있었으니 주황빛 감도는 요것의 정체. 뭘까요? 바로 이것만의 비법 양념장이랍니다. 모든 과일을 양파까지 과일을 갈아놓은 거예요. 이걸로 단맛도 내면서 여러 가지 맛을 내요. 그러니까 설탕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자연의 맛을 딱 고기에서 나게 하기 때문에 과일이 많이 돼요. 자극적이지 않은 은은한 단맛을 내고자 선택한 방법이라는데요. 깔끔한 매운맛을 위한 홍고추까지 아낌없이 더한 다음 그대로 갑니다. 전라도 특유의 물고추 양념장을 이곳만의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 각종 양념 재료를 넣고 요리조리 잘 섞으면 완성! 마지막으로 손질한 고기에 잘 배도록 버무린 다음 숙성시키는데요. 2, 3일 정도 식혀요. 그래야 고기 속으로 양념이 들어가서 맛있죠. 아직 끝이 아니죠. 잘 구워야 비로소 맛의 완성인 법.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이곳만의 닭불고기. 왜 딱 금리 맛있겠니? 어우,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많이 가네요. 한 명의 손님이 100번 찾아오는 그날까지 장사를 이어가겠다는 사장님. 맞아요. 힘내세요. 새해 소망은 코로나가 종식돼서 장사도 잘 되고 여러 사람이 다 힘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화이팅! 힘내십시오. 네, 기원하겠습니다. 택시마켓도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자, 아자!